대한민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다. 저는 지금 MIK 2019 시즌 1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반려동물의 행복을 책임지는 페페의 소간일 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한 반려동물용품 전문 회사인 한국 스타트업 기업입니다. 예. 지금 현재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펫 드라이룸이라고 그 목욕 후 건조시키는 그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을 목욕시키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. 근데 그 목욕시킨 후에 말려주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소음 그리고 더운 열기 바람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, 사람들은 날리는 털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드라이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편안하게 건조를 할 수 있고 사람도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드라이룸이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을 살짝 닫아도 옆에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이 언제든지 숨을 쉴 수 있고, 그리고 저소음, 굉장히 낮은 소음과 마일드한 바람으로 반려동물을 쾌적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제품이에요. 혹시 이 행사를 통해서 향후 기대하거나 계획하고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일단 전 세계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일단은 저희는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페페라는 이름을 세계에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페페 화이팅! 화이팅!